2022년 11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옛날부터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죠. 바다는 어떻습니까? 잔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큰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편안하다가 바람이 불고 태풍이라도 불면 배가 뒤집힐 위험에 처하기도 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꼭 바다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풍이 불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고기를 많이 낚을 때도 있고 아예 못 낚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지만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길 때도 많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적 없이 살아갈 인생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은 정말 불쌍한 거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건강한 게 최고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사는 사람.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식을 많이 낳아서 종족을 보존하고 자손이 번성해서 우리 가정이 대를 잇고 또 우리나라가 큰 민족이 되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고 사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저 즐겁게 살면 최고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때마다 철마다 시기마다 관광버스 타고 온 전국을 다 다니면서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목적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세상에서 그저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그래서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 전력을 다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인 것처럼 생각하며 산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목적에 해당합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입니까? 자손 번창입니까? 아니면은 돈과 명예를 쫓아갑니까? 아니면은 그냥 즐겁게 살면 됩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목적 없이 지어진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저 길거리에 있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그냥 되는 대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수백 수천 가지의 동물 하나님이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만들었다고 했죠? 사람을 만들었죠? 동물과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었죠.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이네요. 육지와 나무와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고,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고,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는 무엇을 따라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만 특별히 구별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취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다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것으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면 도대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사랑을 하실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뜨거운 사랑으로 대하시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훌륭한 부모님과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얼굴은 항상 어둡고 얼굴에 기쁨이 없었어요. 좋은 환경 속에 사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자꾸만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모님이 자식을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이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큰 병입니다. 어떤 대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해서 자살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합격을 축하하던 사람들은 그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그 사람의 책상에서 유서를 발견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살기 싫어졌습니다. 오직 대학 입시만을 위해 공부했는데 합격한 지금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가 대학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의 죽음은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왜 사느냐라는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엔 사무총장 한 마슐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능력한 스웨덴의 어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중년쯤 되었을 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유엔 사무총장까지 되었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귀한 자리에까지 이르러서 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왜 모르고 살아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헤매는 것입니다. 미국의 헐 버튼이라는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2층에서 창밖을 내다보다가 자기 아이와 이웃집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웃집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회사 사장님과 참 친해. 그래서 그 사장님이랑 골프 치러 가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헐 버튼의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헐 버튼이 이 아들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볼 때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아는 아버지로 비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버지로 보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해서 울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인생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생존을 위해 애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단계에 속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밤낮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맛있는 거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은 가장 낮은 단계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공을 위해 애를 쓰며 사는 사람들이 이 단계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출세해서 건강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 때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다,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단계에 속합니다. 시중에 있는 서점에 가서 보면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성공의 비결, 뭐 이런 책이 많이 팔려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중에 공허감에 시달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성공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단계는요,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이 단계에 속합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아무리 고생을 해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살아도 평생 그것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이 가장 높은 단계에 속하는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영원합니다.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삶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도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고 해도 70년, 80년 또는 9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마치 나그네가 천막을 치고 하룻밤을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가 영원히 갈 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고 영원한 집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저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너무나 짧아서 마치 물 한 방울이 똑 떨어지는 순간과 같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내세의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짧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짧은 삶을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 꿈꾸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똑바로 알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고 그 물건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는 일,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건을 바르게 잘 쓰려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설명해둔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똑바로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생의 목적도 알게 됩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려면 오늘 당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립니다. 순간적으로 네 외산이 하면 목적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삽니까? 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목적대로 이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이 참 가치를 하나님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가난과 무지와 또 우리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그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